콜드브루가 됐든 더치가 됐든 간에 그건 이제 찬물로 이제 내리는 방법이잖아요. 이때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걸 좀 자제를 하시고 집에서 이제 필터를 통해서 내리게 되면요. 네. 필터에 커피의 나쁜 성분이 다 흘러져요. 다른 뭐 차라든지 뭐 현미라든지 뭐 누룽지 계통은 지난번에 그 저희 셀코TV에서 방송한 게 그 커피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70만 회가 네, 넘고 댓글이 뭐 1700개가 넘게 이렇게 달렸습니다. 커피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많이 나온 질문을 제가 뽑아왔거든요. 아, 그래요? 대신 좀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골드브루 더치 커피는 커피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니까 발암물질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콜드브루가 됐든 더치가 됐든 간에 그건 이제 찬물로 이제 내리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원두를 볶을 때 아. 이때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콜드브루가 됐든 터치가 됐든 간에 원두로 사용하게 되면 다 발암물질이 똑같이 있겠죠. 원두는 볶아야 먹는 거니까. 볶아야 되니까요. 볶을 때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마 대통령님은 카페인은 어떤가요? 다른 커피에 비해서. 카페인 부분은 이제 이게 커피의 생두가 아프리카도 있고 또 뭐 남미도 있고 인도네시아 같이 동남아시아도 있잖아요. 커피 생두의 산지에 따라서 카페인 농도가 좀 달라요. 근데 요즘은 99% 정도 카페인을 뺏는 디카페인 커피가 나오고 있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카페인 걱정하시는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즐기셔도 좋거든요. 마데톨미도 디카페인 커피가 있습니다. 아, 디카페인이 있고 카페인이 있고. 네, 카페인도 있고 디카페인도 있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유기농 커피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제일 좋겠네요. 하여튼 뭐 각자마다 이제 취향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나는 뭐 친환경이 좋다면 친환경 커피를 선택할 수도 있고 네. 나는 카페인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뭐 관계없다 하게 되면 그냥 일반 커피를 네. 종류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발암물질 얘기가 나오니까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차라리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문제는 이제 커피는 아까 얘기했지만 또 커피 이외에 클로로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의 아로마, 향 때문에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또는 이제 우리 뇌에 있는 행복 호르몬이 좀 증가하는 게 있는데 그냥 카페인은 그냥 카페인 음료잖아요. 네. 그죠? 네. 카페인을 먹으면 각성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카페인의 성분 자체가 내가 몸이 피곤할 때 카페인을 먹으면은 피곤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너 피곤하지 않다, 피곤하지 않다라고 피곤하는 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카페인이에요. 아, 그래요? 그 사이에 뭐예요? 피로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 고음료를 계속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먹는 것은 결국 자기 몸을 계속 그 상처를 계속 누적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카페인 음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믹스 커피 있잖아요. 네. 달달하니 네, 비 오는 날 한잔 마시면 또 캠핑 가서 마시면 맞습니다. 너무 향기가 그냥 솔솔하는 게 네, 좋거든요. 믹스 커피라는 그 커피는 주로 이제 커피의 종류가 생두로 봤을 때는 아라비카, 로보스타 이런 커피의 생두의 종류가 있어요. 생두 종류가 있는데 믹스 커피에 들어가는 커피들은 로보스타라는 그 품종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라비카가 됐든 로보스타가 됐든 간에 볶을 때 커피를 로스팅할 때 어떻게 로스팅 하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모든 믹스 커피에 발암물질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겠죠. 왜 네. 어떻게 로스팅 하느냐. 프리마 있잖아요. 프리마가 네. 이렇게 또 안 좋다고. 프리마는 이제 뭐 식물성으로 만든 기름이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기름 성분인데 결국 그것도 뭐 간혹 한두 잔 먹는 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그걸 뭐 하루에 막 뭐 굉장히 많이 마시더라고요. 일곱 여덟 잔 마시는 분도 제가 봤고. 네. 네. 뭐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뭐 그분들과 마시지 말라 얘기는 못 하겠고요. 하여튼 뭐 이런 그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걸 좀 자제를 하시고 이제 커피도 그냥 내린 것보다는 집에서 이제 필터를 통해서 내리게 되면요. 네. 필터에 커피의 나쁜 성분은 다 걸러져요. 홈카페식으로 해서 커피를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걸러서 먹는 커피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아, 걸러서 먹는 커피. 네. 그 종이 필터에. 네, 종이 필터에 걸러서 먹는. 아. 그 종이 필터에 거의 상당히 나쁜 성분을 거의 다 걸러지거든요. 네.
이런 분이 계시네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오히려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비 있는 분들, 오히려 화장실 문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조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그 질문이고 주관적인 주장이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커피가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뭐 변비라든지 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변비 해결하시려고 커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커피를 도저히 못 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게 마다토미 커피 마셔야 되나요? 아니요, 아까도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한두 잔은 뭐 그렇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죠? 하루에 한두 잔 너무 네.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냥 맛있게 즐기시는데, 커피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종류의 음식은 과량 장기간 먹으면 무조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적절하게 대신 이제 커피를 즐기시려면 좀 많이 즐기신다 하게 되면 좀 연하게 타서 연하게 만들어서 차같이 이렇게 향기와 함께 마시는 분위기를 즐기시면은 아무래도 카페인 농도가 좀 작게 들어오게 되면 좀 낫겠죠, 그죠? 좀 더 네, 건강하겠죠. 네. 뭐 답은 또 이게 마데토미 커피를 마시면 안심하고 네. 네, 커피를 즐길 수 있고 또 로스팅 말고 추출 방법이나 물 온도에 따라서도 원두의 성분이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예, 네, 그게 이제 홈카페를 하시거나 또는 드립을 한다는 그 드립 커피를 해보게 되면요. 원두를 이제 분쇄했을 때 입자가 굵으냐 작으냐에 따라서도 이제 성분이 다르고요. 물의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건 이제 경험 있는 분들이 보통 하시게 되면요. 대개 물은 한 온도는 한 90도 정도의 네.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좀 진하게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물은 온도는 90도 정도에서 90도. 네. 이제 그 드립으로 내리시는 걸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캡슐 커피 저도 마시는데 이거 기계가 있어서 네. 캡슐 커피는 어떤가요? 캡슐 커피도 마찬가지 로스팅 했던 거겠죠. 그것도 똑같이. 로스팅해서 액체로 만든 거니까. 아니 로스팅해서 이제 그게 분말로 넣어놓은 거를 네네. 압력을 가해가지고 물로 해서 추출해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어차피 거기도 로스팅을 했잖아요. 결국 그것도 로스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 또 캡슐 커피도 발암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커피를 마시면 배가 아파요. 왜 그런가요? 이런 주관적인 질문인가요? 일단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장내에 뭔가 들어왔을 때 고통을 느꼈다는 얘기는 뭔가 장내에서 뭔가 적응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면 네. 오히려 그런 게 커피를 마시고 배가 아플 정도 같으면 한번 진료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계속 그러면은. 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엄청나게 배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배가 아플 정도가 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꼭 먹어야 되겠다. 연하게 만들어서 연하게 숭늉같이 숭늉같이 해서 작은 양으로 즐기시라는 거죠. 향을 예, 향을 즐기면서 네. 그리고 원두를 볶을 때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볶아서 우려 마시는 그 차들 많잖아요. 중국 차도 있고 티 종류들. 그런 것에도 뭐 카페인이 있다고 예, 들었고요. 예, 카페인은 있는데요. 발암물질 어떤가요? 예, 발암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로스팅을 했을 때 네. 발암물질이 나오는 식품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커피, 네. 감자. 감자튀김. 감자튀김. 감자와 커피는 온도가 140도에서 약 180도 정도 될 때까지 로스팅을 했을 때 물기가 없을 때 물기가 없을 때에 바로 이 발암물질이 만들어져요. 아 그래요? 로스팅 과정에서. 티는요? 티? 티 그래서 티 종류도 괜찮아요. 감자하고 커피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게. 아, 그래서 왜 감자 튀김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 미국이죠. 왜 햄버거 먹을 때 항상 프렌치 그렇죠. 프라이 항상 먹죠. 항상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죠. 네. 막. 예. 그래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1980년, 90년, 2000년도까지는 말이죠. 미국의 모든 과학자들이 저 같은 이제 화학하는 사람이나 식품 영양하는 사람들이 감자를 튀길 때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게 하는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외국계 회사의 감자 튀김하고요. 우리나라의 토종 프랜차이즈의 감자튀김을 보면 종류 모양이 달라요. 오,
미국 회사들은 다 이미 교육을 받아가지고 발암물질 없게 만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발암물질 신경 안 쓰고 그냥 감자튀김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커피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감자튀김 먹어도 돼요? 네. 나중에 비교를 해보세요. 미국의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업체의 감자튀김하고 우리나라에서 생긴 감자 토종 회사의 감자튀김하고는 종류가 보면 달라요. 근데 미국 건 벌써 교육을 받아가지고 네. 발암물질이 없는 요리 방법으로 감자를 튀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커피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뭐 차라든지 뭐 현미라든지 뭐 누룽지 계통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커피에 누구보다도 진심이신 우리 이계호 박사님 직접 커피를 개발하시고 건강한 커피를 전파하고 계신 분 오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MDTM 네, 이게 약자가 아버지가 내게 알려준 네. 그런 뜻이랍니다. 저희 탐나는 일상에서도 이제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 건강하게 맛있게 향기롭게 커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모시고 싶은데 박사님께서 너무너무나 알려주고 싶은 발효식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